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5권, 33쪽에서 36쪽까지 어느 병원에 갈까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병원에 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저요? 어디 아프? 아이고, 결국 또 하러 왔네. 또 하러 했어. 어딜 또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아, 그럼 또 임신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왜 이래요? 아니, 나는 항상 걱정되는 게 항상 임신 중인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혹시 몰라서. 네네. 사람은 유비무환. 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사실 우리 학습자분들이 진짜 애를 많이 먹었을 곳이 병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똑똑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자분 만나볼까요? 나와 주세요. 공부하기가 가장 쉬웠어요. 강현숙 학습자. 마음 잡고 시작한 한글 공부 끝까지 해보겠다. 홍이순 학습자. 진료는 의사에게, 한글 공부는 나에게 맡겨라. 정윤희 선생님. 우리 학습자분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될 나이에요. 왜냐면 미리미리 또 아픈 데가 있으면 체크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자주 다니시는 병원이 정형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우리 홍이순 학습자님은? 저도 정형외과를 즐겨찾습니다. 아니, 어디를 잡으세요? 즐겨찾습니다. 즐겨찾아요.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네, 즐겨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세상을 오래 살려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병원을 즐겨찾아야 돼요. 어디가 제일 아파서 즐겨찾으세요? 아, 이제 이런 데도 아프고. 아, 관절, 팔관절. 네. 네. 우리 저기 강윤선 저는 발바닥도 아프고. 발바닥? 발목도 아프고. 발목?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하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아, 예, 저요. 네. 허리도 안 좋은데. 아이고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선생님.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장소와 관계된 거예요.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 예. 배움의 나무 5권에 나오는 8단원. 어느 병원에 갈까? 입니다. 네. 어느 병원에 갈까? 오. 자, 여러분.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기 조금 애매하셨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자, 이나 잇몸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세요?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십니까? 자, 지금 머릿속에 병원 이름이나 간판이 떠오르셨죠?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아픈 증상에 따라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그리고 치료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볼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나 아무래도 불안해. 요새 몸도 영 안 좋고, 게다가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잖아. 애들은 다 커서 걱정이 없는데 당신은 어떡해. 당신 좋은 여자 만나. 아, 그럼 걱정하지 마. 당신 나이가 뭐 어때서. 나보다 기껏 해봐야 한 10살 많은 거? 들어! 아이, 진짜. 아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그러니까 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우, 나 진짜 너무 불안해. 어떡하지? 엄마, 선생님. 선생님. 심각해. 표정이 선생님. 심각해. 선생님. 그게.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 마음의 준비 다 됐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무슨 병인가요? 임신입니다. 임신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어? 자, 근데 환자분 나이가 예? 지금 자녀가 4명이세요? 예. 내년에 5째 보게 생기셨네요. 예? 아니, 금세 이렇게 좋으셔. 부럽다. 정말 당신 대단한 여자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긴 내과니까 위층에 산부인과로 가세요. 축하드려요.
아유, 어, 땡겨. 어, 아, 발로 차는 것 봐, 얘. 아, 이제 얘기가 생겼네. 얘는 어떻게 착상 되자마자 발로 차냐? 아, 조심해.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또 생겼네, 또 생겼어. 그래. 축하합니다, 다산의 여왕님. 왜 이러세요? 꽁트예요, 꽁트. 아이고. 아니, 근데 꽁트지만 세상에, 어머, 다섯째 생기면 어떻게, 어, 부끄부끄. 근데 저기, 우리 제가 남편으로서 좀 실수한 게 있어요. 뭐요? 아니, 산부인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과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네. 뭐예요, 뭐예요, 그쵸? 네, 안 되죠. 우리 저기, 우리 강현숙 학생께서는, 네. 혹시, 이렇게 뭐 다니면서 병원 잘못 찾아가신 적은 없으세요? 예, 그 전에 한번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어디, 어디를요? 네, 그 전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그냥 내과로 갔어요. 아이고, 그럴 때 있어. 그러니까 뭐 또 급하면 또 우리가 또 그런 데도 있죠. 그럴 때 뭐 오늘은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죠. 우리 같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보니까 몸이 어떤 부분이 아프냐에 따라서 가야 되는 병원의 종류도 달랐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병원 종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왔어요. 아유, 좋다, 좋아. 우리 학생분들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 눈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죠? 안과. 맞아요. 안과를 가죠. 안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안과. 안과. 귀나 코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갈까요? 이비인후과. 이거 조금 어렵죠, 발음이. 네. 이비인후과. 한 번 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맞아요. 이비인후과는 귀가 한자어로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맞아요, 귀 있죠. 코는 기라고 표현을 해요. 인후는 뭘까요? 인후? 인후 여기 어딜까요? 후. 인후가 어딘가? 인후가. 목구멍을 인후라고 해요. 아, 네. 이 합쳐진 말로 이비인후과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목 아플 때 병원 가면 인후염이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비염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후가 막히면 비염. 우리 학습자분들 혹시 이비인후과 어떨 때 가보셨어요? 감기 왔을 때 보통 많이 가거든요. 옛날에는 감기는 내과로 갔는데 요즘에는 이비인후과로 가더라고요. 목 치료 같이 하려고. 그거 가면 하니까 막 이런 거 하고 하세요. 우리 혓바닥 점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잖아요. 맞아요. 어지러워도 이비인후과로 가더라고요. 귀 때문에. 갈팽이관 때문에. 맞아요. 아유, 세상에. 이제는 뭐 어디 딴 데도 못 가시겠네. 네. 정확하게 가시겠네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무릎 사진 같아요. 그쵸, 무릎 뼈 사진이에요. 네. 엑스레이, 엑스레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갈까요? 정형외과. 맞습니다. 아, 팔이 부러져도? 네. 그렇죠. 정형외과. 뭐, 그니까 다리가 아프거나 뼈가 부러져서 아플 때는 정형외과를 인대도?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정형외과. 정형외과.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무서운 사진. 아이고, 아이고. 네. 무서운 사진이죠? 뭐지? 이가 아플 땐 어느 병원에 갈까요? 치과. 맞아요. 치과를 가죠. 가장 무서운 병원 중에 하나긴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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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아프면 어디 갈까요? 이비인후과. 네. 눈이 아프면? 안과.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 이가 아프면? 치과. 아이고. 자동이네요, 자동.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제 귀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귀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죠? 맞아요.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죠? 우리가 오늘 학습한 것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 종류의 병원 이름을 읽고 그리고 쓰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 병원 이름을 소리내서 읽고 글자 모양을 확인해 볼까요? 치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어요. 배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면 가는 내과,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가는 외과,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가는 소아과. 자,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병원 간판들을 보게 되면 아, 이 병원은 허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 그리고 눈이 아플 때는 이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복습입니다. 아, 병원. 네. 일단은 오게 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좀 무섭기도 한 곳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제가 봐도요, 병원에 오면 좀 복잡해요. 뭐 네. 접수도 해야 되지, 어디 갔다 사진 찍고 오세요. 또 다시 어디 가서 또 진료받고 오세요. 네. 또 와서 접수하시고 또 돈 내셔야 됩니다 하면 어디 가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순서 한번 알아볼까요? 병원에 처음 오면 이름하고 주소, 네. 주민번호를 적는 접수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엔 어디가 아픈지 의사 선생님이 봐주시는 진찰을 받고요. 이제 몸이 아픈 곳을 낫게 해야 되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겠죠. 네. 네. 치료를 잘 받고 나면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처방전을 주시면서 네. 그때 우리가 오늘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네. 진료비를 수납한 거죠. 네. 네. 맞아요. 저 마지막 다 잘해놓고 저거 그냥 가버리면 네.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처방전만 갖고 네. 처방전을 돈 안 주면은 안 줘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하는 거네.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한번 네. 읽어보면서 해볼까요? 네. 네. 자, 접수, 접수, 진찰, 진찰, 치료, 치료, 처방, 처방, 진료비, 진료비. 네. 자, 잘하실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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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진료 순서를 제대로 익히는 게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걸 팀을 나눠서 대결을 펼쳐보죠. 그렇죠. 이번 게임은 병원에서의 실제 진료 순서에 따라 학습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도장을 받은 후 빨리 돌아오는 팀이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만이죠.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병원 직원분들인데 네. 미인이시기도 하지만 되게 깐깐하고 또 꼼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대충 해주시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네. 몸 좀 풀고서 네. 예, 예. 무릎 좀 풀어야 돼요. 몸 좀 풀어. 출발해봐야 돼요. 질서. 에이. 다리를 올려. 다리를 올려. 에이. 자, 보여주세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가 이긴다! 자, 준비.